저는 그레이스예요. 저는 빼빼요. 오늘은 저희가 재료들을 몇 가지 준비해서 네, 쉐이핑 폼 슬라임을 만들 거예요. 예! 저희가 이게 진짜 첫 번째 그냥 저희가 하나도 모르고 감적인 감으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어설프기 때문에 여러분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재료부터 소개해야죠. 우리가 같이 쉐이핑 폼과 글루를 샀어요. 쉐이핑 폼이 얼마나 되게 비싸요. 85루피예요. 야, 이러면 에크도 몇 개냐? 한 10개 정도 하죠. 네, 글루 10루피예요. 네, 10루피고 이 젤들, 이 젤은 제가 산 건데 10루피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사셨죠? 그렇죠. 만드셨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샀어요. 네, 저는 이거 인도에서 산 거고요. 30루피예요. 한 3,000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스노우 매직이에요. 크기만 왔어요.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네, 저희가 숟가락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앞길이 막막한 10배야. 지금 해피가 실패하면 죽는 해피 아닌데 연습인데? 아, 미안. 아, 네, 우선 전 쉐이핑 폼부터. 저는요 물을 우선 넣겠습니다. 한 번에 아주 조금 가져왔어요. 네. 자, 이제 아주 조금 가져왔는데 이게 좀 많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좀 남았어요. 왜? 저 물 좀 없어요. 혹시 Thank you. 자, 아니 저 드릴게요. 됐어요. 자, 이제 전 요 정도. 저 좀 옆으로 가주실래요? 네. 요 몸을 저는 우선 에크부터 녹이겠습니다. 아휴, 에크야 녹여주기. 저 녹이기 되게 힘들 거예요. 너무 괜찮아. 아까워. 이만큼으로 눌렀네요. 그럼 전개를 잘 녹여주겠습니다. 저 여섯, 세, 에크. 우리 아주 많이 먹어라. 뭔가 그냥 애기가 될 것 같은. 애기가 될 것 같은. 훨씬 폭신한 액정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쉐이딩 폼을 넣으면 되게 폭신한 액체가 된답니다. 뭘 넣든 간에. 자, 이제 저는 액 제육의 투덜 시간. 예, 먼저 하고 계세요. 저는 좀 정도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이거 반칙 아닙니까? 왜요? 저는 이만큼 내 소중한 애기를 넣는데? 아니, 그건 당신 마음인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어요? 비타민 드릴게요. 제 건 아무것도 안 떨어졌네. 뭐 하는 것인지. 뿌려주겠습니다. 얘가 지금 뜨거운 물이 아니라서 밥 비비는 네, 저는 아주 살짝 바디워시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저요? 꽤 많네요. 결연 많네요. 자, 그럼 저는 지금 손만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엄청 탱탱해요. 스노우를 집에 넣었더니 저는 그냥 이걸 통째로
다 넣지 않고 이거 한 이 정도 세제도? 그리고 저도 바디워시 좀 넣어도 될까요? 저기요? 아직 조금 넣을게요. 이게 색깔이 뭔가 어울릴 것 같아요. 어디에 만져봐도 돼요? 아니 이건 반칙입니다. 잠깐만요. 냄새는 지금 바디워시향? 저기 잠깐 오이맛이긴데 오이맛이죠? 왜요? 아니 혼자 투하 우리 투하 투하 저는 그러면 한번 세제를 쏟아주실 한 숟가락 이렇게 한 숟가락 가득가득 가득. 어! 내 아까운 어떡해요 이 아까운 시타커버 시타커버가 지금 이렇게 아니 그 물풀에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물풀에 좀 데려옵니다 사실 똥이에요 아까운 아까운 건 나의 물풀 물풀을 넣으니까 뭔가 더 찐득찐득해진 느낌이에요. 한 요 정도의 세제를 네, 하여튼 완성. 네, 여러분 아이클레이가 필요한가 봐요. 저 아이클레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세제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기요. 자기 재료는 저기가 가져오지요. 저 세제 가져올 수 없는데요. 엄마한테 엄마 나 세제 좀 가져가겠어 하고 세제를 가져오면 좀 아 엄마가 좀 뭘 할 것 같아요 안 주는 친구 네 알겠습니다 오 세제를 많이 마시는 분? 저는 그 정도는 안 먹겠습니다요
처음 들었어. 느낌은요? 느낌 별로. 그냥 그래요. 최근 거 넣으면 아주 부드러운 액기가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주 조금 넣어서 아직은 그렇게 다른 면이 없는 정말 많이 넣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 3분의 2도 안, 3분의 1도 안 넣었어요. 정말 좀 많은 것 같네. 어라? 어라는 왜 또 넣지? 그냥 네, 저러다가 저 쓰드면 큰일 납니다. 뚜껑을 꼭 닫으셔야죠. 저기, 전 안 썼는데요? 아, 진짜요? 저 하나도 안 썼는데요? 전 쓰지 말라고 눈치를 줘라, 저러다가. 짠! 이렇게 하나 완성. 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안 될까요? 쉐이프폼 넣으면 놓치나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얘가 살짝 더 뭉친 느낌이에요. 진짜 이제 손에 안 묻는 껌액기가 됐어요. 찐득점 그러면 한 스푼 넣어볼게요. 저는 완전 지금 물이에요. 오! 오! 만져보세요. 괜찮이 나요? 어때요? 진짜 금반지 느낌이죠? 아, 장난 아니에요. 어, 기분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꼭 사보세요. 후회 안 하세요. 짠! 여러분, 전 이렇게 애교선 하나 완성했는데, 우선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는 이 애교는 뒤로 하고 다른 애교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애교는 뭐랄까, 꺼낼게. 이름 꺼낼게. 어! 여러분, 저 이거 어디서 놔둘 통이 있어야 되는데 통이 없어요. 안 돼요? 네.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냥 이건 말로. 지금 가져오셨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 더 만들게요. 그때 액기를 다 쓸 거잖아요. 그러면 액기 통에 넣으면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짠. 아, 네. 이렇게 잘 끊어져요. 완전 물인데, 이거? 물했기네. 물에 꽤. 결국 물에 꽤가 되는 것인가? 제가 옷 입을 다해서 풀을 아주 많이 쪘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보시면 살짝 민트색이거든요. 색깔 예뻐요. 전 쉐이핑폼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액계로만은 안 되나 봐요. 짠! 너무 비주얼! 아, 두 번 많이 했어요. 만져봐주세요. 아니요, 제 말 만져보지 마세요. 아니, 껌액기만. 네? 액기만. 아, 다 섞으면 만져보세요. 와, 대박. 오, 손에 안 묻는 쉐이딩펌 느낌? 끝. 이거 쉐이딩펌을 넣으면 마블링 액기도 만들 수 있다고 이런 것도 들었었는데. 네. 이번엔 많이 넣었으니까 푸킨푸킨해지겠지? 어, 뭔가 뭉치는 느낌? 뭉칠 것 같아. 뭔가 내가 세계 최초로 처음 만든 세계. 자. 세계 최초는 아니잖아. 이런, 이런 애기를 누가 만드셨나요? 짠. 여러분, 제가요. 여기에다가 쉐이딩펌을 넣었더니 되게 푹신푹신하게 됐어요. 역시 이 풀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냥 풀 넣어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짠! 잘 섞어줄게요. 내 아까운 풀! 이거 나중에 써야겠네. 지금 이 친구 엄청 빈약합니다. 인턴 아까 여기 뚝하니 막 흘리고. 빨리! 아니. 아니야, 그냥 뚜껑 닫아버리자. 비켜, 비켜! 짠! 어때요? 되게 느낌 좋아. 만져봐주세요. 근데요, 지금 손이 더 좋네요. 그걸로 만졌다가 식단 도가 됩니다. 나중에 손 씻고 만지십시오. 짠!
아버님이래. 근데 이거 박수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남자맞을게요. 누가 한번 칠 것 같겠어. 저는 얘가 살짝 뭉치고 있어요. 아까 내 풀을 많이 넣었더니. 저 그냥 얘를 그냥. 만든 방법 모르시죠? 죄송한데 여기만 보셨죠? 설명 안 해주셨어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제일 먼저 액괴를 우선 넣어주세요. 물에다가 액괴를 한 반쯤만 되게 넣어주세요. 지금 보여줄래? 지금 이 친구가 저한테 레이저를 보면서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저에게 레이저를 팡팡 보내가지고 네 하고 맛이 제일 이거 부드러워도 있으니까 저는 이 프레셔스한 이 하고 그 다음에는 저 이렇게 줍니다. 어, 찐득찐득 잘 섞어주신 다음에 혹시 얘는 폭신폭신하다 보다는 그냥 물 먹은 액괴라고 할까? 물 먹은 액괴? 왜 뭐지? 물 액괴죠. 물 액괴? 그쪽 분도 지금 저를 장난이라뇨 진심이잖아요. 저의 너무 심하다요. 너는 내 말을 봤지? 전부 먼저 너무... 시작하셨는데 케미 있느냐? 엄청 많이 넣었네. 아까워, 뜨거워! 내 다시는 못 넣어요. 수고. 어디 아까? 근데 기분은 좋네요. 원래 한 번에 많이 넣는데 우린 전략 모드. 여기 입장하는 저희가 밥품도 시도해보겠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오, 푹신푹신하죠, 엄청. 그 정도 이제 푹신푹신 액젓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거기다. 저는 너무 아까워요, 이제. 거의 반 정도 된 것 같은 기분이 팍팍 들어요. 그 액젓 살렸잖아요. 못 살리면요? 못 살릴만 하는 거고. 쉐이빙 펌이 플러스 뭐랄까 액괴 낭비 플러스 세제 낭비 플러스 바디워시 낭비 플러스 물풀 낭비 그죠? 플러스 물 액괴 짠 여러분 와 정말 인생 액괴 인생 액괴 인생 액괴 여러분 인생 액괴 그냥 손으로 손맛 저희 둘 다 좀 손맛이 저희 근데 저 액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쪽 조금만 옆으로 가있어. 아니 전 아직 머리색 안 됐어요. 네 죄송한데 저 액괴 좀 넣어주실래요? 네 네 그죠 넣어주실래요? 저기요? 손에 묻은 쉐이빙 펌은 아까워서 지금 손 못 씻는 거예요. 어 그거 너무 많잖아요. 아 네 진짜 이러실 건가요? 아니 왜요? 헤이 너무 많은 액괴를 좋아. 자 이 쉐이빙 펌으로 쓸게. 왕성하면 정말 좋겠군. 얘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나 그렇구나. 괜찮아요. 저 찌푸시네요? 그래도. 두둔두둔 푸신푸신하나요? 푹신푹신해요 엄청. 예, 아니 여기 옆에 기분이 뭔가 좋아요. 아픔 성공. 그거보다는 얘는 누르면 기분이 좋아지. 저 만져봐도 돼요? 저기 안 돼요 아직.
막 쓰고 있는 죄. 죄송합니다. 눈싸움이 됐군요. 나눠드릴까요? 아, 난 괜찮습니다요. 세이브 나눠준다고요? 둘 다 줘. 여기 있는 거. 네, 나눠주세요. 주세요. 고마워요. 네, 지금 제가 제 애교를 지금 심폭신하고도 좋은 애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물 좀 받아주시죠. 저도 지금 안 됩니다. 아이고 연수씨 안녕하세요. 문 여기 있어요. 김치 국물 해주세요. 에이 김치 국물 아니에요. 페인트 담근 물이에요. 아 김치 국물. 어 뭔가 근데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제거 완전 폭신한 껌액기가 됐어요. 여기는 물액기가 됐어요. 엄마 아까우니 테이블 어떻게 호비야나 봐 테이블. 짠 여러분 밥 저는 아직 손을 못 씻고 제가 그냥 아, 나는 정말로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제가 말이 언제 쉐이딩 펌을 쉐이딩 펌인 줄 알고 쉐이딩 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나 우린 아빠한테 그림 줬다. 오도도도도 저 여기 있는 거 좀 쓸게. 진짜 여기 청소 담당. 아 근데 쉐이딩을 진짜 많이 쓰네요. 네. 뭐 하시느라 이렇게 쉐이딩을 넣고 물 넣으면 거품이 되죠. 근데 하셔야죠. 몰라 그냥 쓸게. 하나대로. 짠 여러분 저는 그냥 폭신한 거품? 네. 폭신한 입장 완전. 띠로이리리 여긴 맛있고 여긴 성공. 요 여러분 껌액기가 완성됐어요. 짠. 되게 폭신폭신하고. 엄마 누나 망했어. 망하지 않았어? 세균도 약간하지. 제가 좀 만져줄까요? 완전 딱딱해요. 딱딱하다고요? 네. 굳은 느낌. 뚜링. 우리랑 쉐이딩을 같이 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랬어요. 아 그래요? 휴! 약간 쉐이딩펌 같은 느낌이에요. 전 마지막으로 쉐이딩펌 넣고 이제 쉐이딩펌 빠이빠이 해보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쉐이딩펌을 안 입어야 되죠. 먼저 시도를 할 건가? 저 있잖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바뀐 문처럼 인디펜던스 데이. 아 오늘 한국 독립날인 것도 아시죠? 네 근데 인도 독립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가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체리버 많이 왔다니 지금 얘기가 살짝 쪽쪽쪽쪽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느낌이 좀 어렵다. 네, 저 얘 좀 보여주세요. 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최근 보는 게 아까웠고요. 85루피를 그냥 그러게요. 85루피는 얼마냐? 85에 17배를 해주세요. 17배? 아, 85에 17배. 85에 17배가 한국 돈으로 만 원 넘지 않아 그러면? 85 아닌가? 안 넘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근데 저희 지금 손이 자 이제 좀 넣어줄게. 얘를 넣으면 뭐 놓을까요? 미치겠죠. 그럼 어떻게 먹을? 아니 저기요. 네? 우리 글루가 섞였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제 거예요. 그럼 왜 늦게 저기가 있어요? 빨리 돌려주세요.
아니 뭐가 그렇게 키가 달라? 야 뭐가 뚱뚱해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내게 더 커? 왜요? 그래요? 이거 그냥 빼는 거예요? 네. 저 이거 쉐이딩 폼 때문에 잘 안 뜹니다요. 왕자나 그냥 왕창한 거죠? 연수야. 연수한테 부탁하네. 그래. 요 열어달라니까요. 왜? 어이없는 열어주세요. 어이없는 그레이스. 얘도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는데? 언니 쉐이핑 짠. 청소 담당. 주세요. 제가 이거 청소해드릴게요. 주세요. 청소해달라니. 망해도 못나고요? 아니
해동 공을 좀 더 할까요? 제비가 할 만. 저는 한번 이거를 한번 뭉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 와우. 똥 두 마리가 있으면서 여기서 대장동이 대장동이 이걸 넘어가라고 한. 죄송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웃는 얼굴을 제가 만들었어요. 헛. 아유,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아. 보여요? 눈. 보여요? 자, 여러분 지금 웃는 얼굴이 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쉐이딩 펜을 샥샥샥 얼굴에 묻었어요. 되게 좋다. 얼굴에 묻었어요, 그리스님. 퍼지죠. 제 손에 끝까지는 없어요. 아, 이거는 뭔가 되게 잘 섞여드는 것 같아요. 네. 뭉쳐 되게. 이 실루피 자리가 있었고, 실루피 자리가 있었는데. 저 말했겠어요. 지금! 뭔가 쉐이딩 펌을 넣을 때마다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나눈 것 같아요. 뭉쳐주면 저는 인생의 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인생의 꽤는 인생의 꽤는 그냥 제일 좋은 꽤는 뜻이죠. 자, 얘네 우선 버린다고요? 아니요. 얘는 어떤 거예요, 살짝? 제가 언제 버린대요? 버린다고 했잖아요. 얘는 버리고 이렇게 들었는데 짠! 얘는 살짝 민트색이라서 메론빵 액기로 해보겠습니다. 진 메론빵 액정 되게 가벼워요. 되게 치즈기 하나 다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저기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됐어요. 장난이었어요. 그레이스님. 지금 웃겼기 때문에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놀면서 합시다. 자. 저도 지금 얘 지금 꺼맬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전 마음에 들어요. 풍대가 안 네, 되고 역시. 이렇게 막 이렇게 끊어져요. 이게 꺼맣게 죠. 그렇죠. 메론빵 꺼맣게? 메론 꺼맣게. 얘는 지금 우리 저는 그러면은 재미없으니까 나는 공주인가봐 노래를 부르며 애교를 그거에 무슨 뜻이라도? 아 그냥 요즘 유튜버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공주인가봐. 내 몸에서 비린내가 나. 비린내가 난다고요? 저 인어공주예요. 네,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런 거. 다 다른 걸 보죠. 나는. 노래를 어떻게 하냐고.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공주인가봐. 동생이랑 놀기가 싫어. 동생이랑 놀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나는 내가 공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애써 공주가 아나 공주랑 놀다가 아나 공주 다 죽을 뻔했잖아요. 아 그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뭔가 좀 웃기다. 얘가 더 괜찮아졌어요. 그래요? 오 역시 쉐이딩 펌물? 쉐이딩 펌물? 전
완전히 메론빵이 작고 메추가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 근데 뭐야? 할 것 같아요. 도전하고 같이 하기. 저 이제 갈 시간 갔습니다. 어떻게 물이 너무 많이 남나? 물국수가 됐군요. 죄송한데 1분 어떨까 더 뻑뻑해지는 느낌을. 뭔가 물러니까 잘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자도 또 물이 넣고 풀이 넣고. 언니.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계속 물 넣고 풀 넣고 뭉치고 물 넣고 풀 넣고 뭉치고 물 넣고 풀 넣고 뭉치고 주전을 하고 있어요. 쉐이딩 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확실히 양은 많아졌네요. 물 넣고 풀 넣고 아, 넣고. 다음에 또 놀지. 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저기 저희 영상 찍고 있는데요. 제 결론이 체린이에요. 왜냐하면은 한자로 지어주셨는데 빛날 체에 비단 비단이라고 체린이라고. 연수 연수. 네. 어, 얘 되게 폭신폭신한 애기랬다. 어, 진짜 봐도 돼? 얘 되게 튕기는. 폭신하기보다는 되게 튕튕튕 폭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폭신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야 근데 잘 무너진다지는 않는데 봐요. 네 이게 좋죠. I like this. 오, 염수의 선택은 하은일 것 같아요. 하은이 I like this. 그래 있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 비법을 그냥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물 넣고 액기 좀 섞고 저거 뭐지? 쉐이딩 폼? 아니에요. 세제 아주 세제 좀 섞고요. 그 다음에는 물 넣고 풀 넣고 쉐이딩 폼을 좀 많이 넣었어요. 제가 실수로. 근데 실수라기보단 점점점 실수 맞아요. 통도 잘 되네요. 어, 근데 이제 껌맥기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어디요, 어디요? 이거 살짝 제 생각엔 껌맥기 맞는 것 같은. 얘는 살짝 아주 끈적끈적해요. 보자. 네, 오.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액괴에다가 물난 느낌? 거기에다가 제비 살짝 또 섞은 느낌이에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밥통 하나만 만들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너무해요. 자기 것도 못 만들게 하는 거. 못 만들겠다고요? 아니, 못 만들게 한다고요. 만져요. 아까 쉐이딩 폼 때문에 못 만지게 한 거예요. 네, 신나면 만지게? 신나면 만지죠. 어, 여러분. 얘 말이에요. 까맣게 만든 것 같아요. 아, 얘 아주 탱탱한. 탱탱볼? 그래도 여러분. 흔드는 건 저 마음에 들어요. 푹신푹신한 건 하나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은. 어디, 어디? 아하, 네. 좋은 평가를 안 해주시는 게 좀 슬프고 섭섭해요. 너무 많이 넣었어. 띠로리리. 아니 근데 많이 넣는 거예요? 네. 면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하여튼 쉐이딩 폼을 한번 잘 섞어볼게요. 그 다음은 헬스리.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됐네요. 예, 저는 하이. 하이, 잠시만요. 여보. 네. 폭신폭신해진 느낌이에요.